침불시 하시며 거불용하시다. 주무시는 데에는 시신처럼 송장같이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디 보면은 막 쭉늘어져 지멋대로 자는 사람들 있죠? 다시 말해 주무시는데도 반듯하게 주무시고 그 다음에 별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거처하심에 불용 이러시다. 만약 이걸 용납한다, 관용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냥 집안에 평소에 거처하시는 데는 여기서 그래서 용납이다, 관용이 아니라 뭐라고 그냥 용의라는 겁니다. 꼭 예법을 그저 차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공자께서는 거소에 계실 때 신신요요하시다라는 말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보면 아니 잠자는 건뭐내 마음대로 되나요라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미 공자는 체득이 되신 분이라서 그죠? 어떤 경우라도 허투루 그 행함이 나가는 적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이렇게 체득이 되신 분을 표현하고 뒤늦게 이거 하려고 하면 잘안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정신과 몸이 완전히 혼연 합일이 된 상태라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거불용은 그다음에 집안에 계실 때에 굳이 용의를 갖추지 아니하신 것은 이건 게으른 것이 아니고 비타야요. 다만 불약 봉제사 견 빈객이니 그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그 보는 것과는 그죠?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니 바로 앞에서 나왔던 신신요요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냥 편안하게 몸이 좀 찌뿌둑하면 팔도 한번 쭉 펴서 뭐 체조도 좀 한번 하시고 그죠? 허리도 좀 이리저리 구불구불 하시고 하면서 하신 모습을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견 같이 읽어보죠. 견 자최자 하시고 수압이나 필변하시며 견면자여 고자 하시고 수설이나 필리 모러시다. 흉복자를 식제하시며 식복판자러시다. 견자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상을 당한 사람이죠. 정확하게 자최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상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 상까지를 다 포함시킨 것이고 자최라고 하는 것은 아랫단을 꿰매지 않은 것이죠. 단을 꿰매지 아니 단을 그냥 성금성금성금 꿰맨 것이 되고 아버지의 죽음은 참췌라 그랬죠? 벨참자? 참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도 꿰매지 않고 성글성글하게 그냥 둔 거, 그냥 올다 풀어놓은 것이라 그래서 그냥 옷단을 애초에 그냥 자른 대로 그대로 그냥 옷 모양만 만들어서 입은 것, 이렇게 참췌자고 자췌자는 어머니 죽음인데 어쨌든 부모님 죽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은 자를 보시고는 내가 그 사람을 평소에 굉장히 아주 그냥 무람없이 그 지내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부모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소에 그 태도가 아닌 그래서 공경, 그저 엄숙한 마음으로 대하였고 그러니까 엄숙하다기보다도 같이 그 슬픔을 나누면서 그 위로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고 그다음에 견면자 그럼 면류관을 쓴자 하니까 벼슬 하는 자가 되겠죠. 높은 벼슬이 있는 자. 그다음에 고자 그러면은 누구예요? 악사죠. 나라의 이런 막 국립국악 단원들 그죠? 이런 막 악사들을 보시고는 수설이나 그들이 비록 수설이나 그러면 이제 속옷설이지만 여기는 비록 사설이라도 그러니까 사석이라도 그냥 무람없이 대하는 역시 사석이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예모를 갖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다음에 고자 그러면은 눈이 멀었지만은 역시 나라의 그 음악을 다루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를 갖추셨고 일왈 모라고 하는 것은 모는 뭐라 그랬어요? 홍범고주에서 오사의 모는 어떻게 한다? 일왈 모는 공하죠. 그래서 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수 일왈 모는 공이죠. 공인데 과공은 비례니까 어떻게 된다? 공숙하되 엄숙함을 지으셨다라는 작숙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순했다 여기는 이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왈 모라고 하는 것에서 공순하셨다. 공순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흉복자라고 하는 것은
흉복을 입은 자 그러는 것은 바로 지금 뭐예요? 흉복은? 흉복을 입은 자. 앞에 자취자하고 흉복자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흉복을 입은 자. 역시 그 저기죠. 상을 당한 사람이 되겠죠. 가다가 상을 당했는데 이제 부모 바로 돌아가시면 뭐 바로 그이 사람 뭐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모님 상뿐만 아니라 집안에 누가 죽은 사람을 표현하겠죠. 집안에 누가 죽은 사람에 해서 그래서 어쨌든 모든 상복을 입은 사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보셨을 때 식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했다라는 뜻인데요. 식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면은 요때는 그냥 걸어가다 만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금 견자취자, 견면자 그죠? 이렇게 나왔죠. 이때는 견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다가 길을 가다가 관청을 지나다가 이렇게 되니까 걸어가다가 본 것이 되고 식지라고 할때 식자는 수레 앞턱 우리가 수레를 타고 말을 타고 가는데 자 이렇게 네 마리 말이 끌고 이게 마부가 말을 몰고 선생님은 뒤에서 이제 마차를 타고 앞에 이제 흔들흔들 하니까 그죠 이 저기 손잡이죠 우리가 뭐 버스 타면 버스 손잡이 뭐 저기 뭐 손잡이 하듯이 수레 앞턱에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사를 했다 이 소리입니다 뭐 수레 멈추고 내리고 이런 건 번거롭고 서로 간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수레를 타신 채 거기에서 허리를 굽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부판자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중요한 도서들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날 도서야 뭐 예, 이손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인데 예전에는 반드시 큰 나무 목판이죠 목판에다가 나라의 지도도 새기고 백성들의 그뭐땅 그다음에 뭐죠 인구수 등등등등을 그 새겨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 목판 부판 이른바 나라의 도서를 짊어진 자를 보시면은 거기서도 역시 꼭 인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나오냐면 남자 출생하고 난 뒤에 남자는 8개월이 지나고 여자는 7개월이 지나서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른바 호적에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죠. 근데 이빨 나면서 본인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살 확률이 훨씬 커지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8개월, 여자는 7개월, 남자가 조금 늦죠. 그래서 해마다 산자 죽은자 조사해서 기록하고 그다음에 3년마다 이제 전체 호적 정리해가지고 그때마다 임금한테 올립니다. 그러면은 임금님이 이제 그저 물론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죠? 이제 몇개 부판 가지고 이제 임금님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올리면은 임금님이 그거 역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역시 백성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절을 하고 받고 그다음에 천부에 고했다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지낼 때그 제사 상에 두루두루 다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적입니다. 대신 그 뭐냐면 당신이 내려주신 백성들을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죠. 유성찬이어든 필변색이 작이러시다. 그리고 누가 주인이 나를 위해서 성대하게 음식을 차렸거든. 그죠? 그냥 평상시 먹는 것보다 성대하게 더 차렸다 그러면은 필변색이 작이러시다. 나를 공경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의 예를 표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안색을 변하시면서 일어나서 그 상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내 풍열의 필변 이러시다. 이제 기후가 나빠져서 갑자기 그냥 우레가 꽝꽝 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반드시 안색이 변하셨다. 왜 그래요? 혹시라도 그죠. 백성들 어디에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자, 옛날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옛날에 이런 경우 한번 있었죠. 바로 요임금, 순임금 때 군현홍수가 들으면서 어마어마한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 치면서 온 나라가 바로 물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신내풍열이다 그러면은 태풍이 치고 그죠.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혹시라도 백성들이 그죠. 이 어디 살림살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걱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